안녕. 와우. 자, 한 1분쯤 좀 1분 동안 기다렸다가 할까? 이거 아니면 카메라 보드 좀 바꿀까? 아니야, 됐어, 됐어. 도안세가 세상을 살린다래.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세입니다. 대전 언어 안녕하세요. 업텐션 샤입니다. 와! 야, 이거 왜 이렇게 술톤이냐? 근데 맞지? 지금 술톤이지. 근데 나는 빅톤인데. 잠깐만. 제 필터를 술톤이야. 필터를 저기 뭐냐? 필터 어떻게 설정해? 응. 필터를 자. 아. 잠깐만.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하지 말까? 필터? 어, 안 하자. 필터 하지 말자. 아니야, 야,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있는 게 나. 아, 그 가. 있는 게 나. 아, 그. 아, 그 설정. 나 알잖아, 나 결승장에 있는 거. 야, 이거를 이거? 아니 뭐였어? 이거였어? 필터. 이거였어? 어. 이거였어? 그거였어. 이거였어? 아니 이거였어? 어, 그거였어. 다 이뻐, 동열아. 하자, 네, 됐어. 네, 여러분. 야, 다시 인사하자. 아니, 인사했잖아. 저기, 네. 이번엔 제가. 맞아요. 저번에 이제 샤오 씨가 저희 그 플레이엠 작업실에 와서. 맞습니다. 빅텐션 그 첫 브이앱을 했잖아요. 네. 이번엔 제가 또 TOP 사옥에 나들이를 왔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근데 첫 번째 탐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한 네 번째 탐방인데. 네. 네, 오늘 또 사실은 제가 이제 동현이한테 밥을 먹자고 연락을 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 그럼 밥 먹는 거 좋은데 이제 빅텐션 한번 또 V에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밥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 저희 고기를 먹고 V앱을 하려고 켰습니다. 맞아요. 네. 야 지금 구도 짱이야. 솔직히 맞지? 짱이지? 오케이. 야 너 왜 이렇게 안 다 밖에 화면 밖에 나갔어? 아니야. 어. 너도 병찬이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병찬이 보는 게 있어. 병찬이 보는 거 같아.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일단 소통 좀. 네. 한세 씨는 어떻게 아, 메이데이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저가 메이데이잖아.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를 거꾸로 들고 빅톤 이제 근황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맞아. 이제 어 빅톤 이제 싱글 두 번째 싱글 앨범 메이데이가 발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이데이 활동을 했고 음악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4주 정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7월 12일 날 온라인 콘서트 온택트 맞아.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마 오피셜적인 스케줄은 아마 그런 걸로 갖고. 동현 씨는 샤오 씨는 뭐 하고 지냈어요? 아 저는 뭐 많이 그냥 연습하면서 지냈어요. 저는 연습하고. 이제 업텐션도 이제 컴백을 준비하나요? 어 나오겠죠. 저희가 여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아직 저희의 여름이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어, 저희 옷은 이렇게 여름인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여름처럼 안 입었잖아요. 더워요. 네? 아, 아직 아니, 왜 이렇게 여름처럼 입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직 저희의 여름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네,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도현 씨 뭐 열심히 나름대로 다 이제 멤버분들과 그쵸. 준비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허니텐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허니텐. 네. 끝장나죠? 네. 지금 뭐 허니텐 분들은 이제 업텐션에 어떤 그 음악과 무대를 기다리고 계시나 그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야 우리 둘이 반말하래. 야 그래 왜 동열 씨 이러고 있냐? 아 또 이게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래 아, 그러면 반말하자. 그러니까 니네 뭐 하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준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난 저는 노래 들어봤어요. 아니 얘가 만든 노래. 얘가 아 그렇지. 얘가 요즘에 음악을 작업을 하거든요. 아, 네. 동현이가 또 요즘에 음악 작업을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음악 얘가 만든 걸 제가 들어봤어요. 동현이도. 네, 동현이가 또 발라드 풍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 나 발라드 진짜. 곡 쓰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동현이가.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있었는데, 저기 뭐냐,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만해요 이제 그냥 아, 제가 그만해요.
네, 빅톤이 또 그 스프로 되게 유명해요. 아, 저희도 원래 유명했는데 저는 좀 자제하는 편인데 네. 그 임모 씨가 있어요. 네. 뭐 그러게 또 연결해. 제 허니텐 분들도 이제 많이 기대하시겠죠. 이제 또 마지막 앨범이 Your Graffiti잖아요. 그렇죠. Your Graffiti가 나온 지 얼마 됐어요? 거의 한 저번 년도 8월 달에 나왔죠. 어, 그러면 이제 충분히 좀 오래됐죠. 오래돼. 더 이제 또 새로운 업텐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된 것 같아. 네, 맞아요. 아, 계속 저희 여름을 기다려 주세요, 허니텐. 네, 여름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얼른 빨리 멋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업텐션의 새 앨범 행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빅톤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뭐 했냐고? 저희 밥 먹고 왔어요. 네, 저희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수많은 이제 관계자, TOP 관계자분들이 저를 걱정하시고 계신데 선생님 위험하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네. 우리 저희 그거 먹고 왔어요. 탄세가 요즘 그 대창과 맞아 껍데기를 껍데기랑 진짜 좋아하는데 곱창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밥을 먹었지만 혼자 먹는 거 싫어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갑자기 이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맞아요. 어떤 컨텐츠를 하니까 저번에 솔직히 의식의 흐름대로 했잖아요. 맞아, 했잖아. 맞아. 이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얘가 왜 그 브이앱을 하자고 한지 알겠어. 아니 제가 많이 찾아놨거든요 한세. 지금 너튜브에 지금 동안새 김밥 살다기를 지금 치고 있는데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아니 많이 알려주시더라고. 아, 많이 봤지. 아 그치. 저번엔 너무 나만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어, 그치. 그래 그러면 한번 출고 시작해. 어. 아니 여러분 이거 봤어요? 김밥 싸대기 맞은 남자 도한세? 이거 진짜 어떻게 야 예능신이 강림하셨어 이거는. 이거 말고 주요 장면만 보내잖아. 엄마. 어? 야 꺼졌다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엄마. 이게 뭐니 너티브가 꺼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야 어떻게 켜야 돼? 아까는 여기 뭐 트는 게 있었거든. 나는 이 맥을 사용할 줄 몰라. 여러분 이거 인터넷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야 왜 꺼? 니 때문이잖아. 아 나 진짜 나도 몰라. 나 뒤로 가는 버튼인 줄 알고 껐어. 아 정말. 야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그 내 그거 어떻게 보면 내 흑역사 축에도 못 껴. 안 봐도 돼. 알았어. 야 근데 어떻게 키냐 진짜 이거? 이거 줘봐. 저기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켜요 그거? 오! 야 찾았어. 맞아 이거야. 어 그렇지. 내가 찾았는데 내가. 어 그렇지. 저기 또 저희 우리가 또 밥 먹으면서 컨텐츠를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했잖아. 맞아. 뭐 이렇게 소통 방송 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 했는데 또 뭐냐. 근데 이렇게 적적한 금요일에 적적하게 조용하게 있는 것도 괜찮아. 응? 아 미안해. 저기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컨텐츠로 생각하는 게 이제 각자 그 멤버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맞아. 저는 이제 업텐션 멤버한테 전화하고 이제 동일이는 저희 빅톤 멤버한테 전화해서 맞아. 그 목적어를 아니. 그 통화한 멤버한테 목적어를 들어야 될 걸 들으면 미션 성공하는 게임 그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업텐션 멤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를 대뜸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뭘 미션을 수행을 해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멤버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그 만약에 내가 너가 우리 멤버한테 전화를 걸었어. 시간 초가 있는 거지 대신. 어 시간 제한 있고 너가 우리 멤버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에 아 동열 씨 너무 멋있어요. 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아, 그 말이 들 때 빨리 듣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불리한 게 너는 우리 멤버들을 좀 봤고 어. 알잖아. 어. 근데 나는 다 출민이 이런 말이야. 어. 아 이거는
나는 되게 나 진짜 많이 가린단 말이야. 낯을 많이 가 이번 기회로 확 친해지는 거지. 이제 아 왜냐면 내가 멤버들한테 전화 우리 내가 빅토리인데 빅토리 멤버한테 전화하는 하고 너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치 좀 뭔가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화이템 분들과 앨리스 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옵테이션 멤버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야 될 그 단어나 목적어 문장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동열이가 빅톤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들어야 될 목적어나 그런 단어를 지금 올려주세요. 한번 추천 받아보자. 추천 받자. 일단 너부터 가위바위보 하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부터? 아 너. 아 잠시만. 아 나 진짜 가린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동열이가 먼저 할게요. 동열이가 빅톤 멤버들한테 제가 아무나 전화 해줄 거예요. 전화 해가지고 그 뭐냐 빅톤 멤버들한테 이제 들어야 될 동열이가 들어야 될 미션어를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올려주세요. 아니 솔직히 쉬운가 하자. 어 그래 섹시하다 귀여워. 아니야 섹시하다는 어떡해요. 아니야 야, 그건 아니야. 아 사랑해요? 사랑해 초면인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괜찮다. 손 두지 마요. 재밌겠다. 야 서로 사랑해요 하나씩 하자. 아 사랑해 똑같이? 어 재밌을 것 같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알래 그냥? 그래? 둘 문다? 그래? 어 근데 둘 다 똑같이 해서 똑같이 듣는 똑같은 단어로 빨리 들으면 재밌긴 하겠다. 그치. 그럼 일단 시간초를 너 일단 제가 먼저 그 전화를 할게요. 자 시간초 이거 시간 너 시간 그 스톱워치 켜줘. 시리야 타이머 켜줘. 타이머. 아 누구한테 하지? 찬이 형한테 하자. 찬이 형 또 아이 그럼 너무 쉽지. 타이머 켜줘. 내가 안 되냐 시리가 말을 안 듣네. 일단 네. 멤버들 전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것 같아 멤버 위주로 전화할게. 타이머 켜줘. 타이머 켜줘. 그냥 너가 손으로 눌러서 하면 더 타이머 어디 있어? 이미 근데? 켰겠다. 타이머가 어디 있어? 시계. 응. 그치 봐봐. 아 스톱워치 있네. 어, 자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받. 너는 또 초면이. 일단 이렇게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빅톤. 아니 뭐냐. 대전화 안녕하세요 텐션입니다. 아, 텐션의 샤오입니다. 지금부터. 그 샤오미님들 하고 그때부터 계속 그, 네가 그 사랑해요 들을 만한 사랑해요를 들어야 된다. 어, 그 알았어. 행동을 해. 알았어. 오케이. 아 잠시만. 야, 나 너무 떨려. 안 받으시는데? 안 받으시면 그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샤오입니다, 형. 아, 안녕하세요. 형, 너무 사랑해요, 형. 네? 사랑해요, 형. 저도 사랑해요. 아, 뭐야! 형, 감사해요, 진짜. 형, 네. 형, 감사해요. 몇 초 만이야? 형, 이렇게 쉬운 남자였어? 어? 형, 초면에 바로 사랑한다고 해버리기 있어? 아니, 너 아까. 형, 감사해요. 아, 나 저. 12초 39. 아, 진짜 빨리 했다. 와, 12초 39초 만에 지금 사랑해. 얘가 지금 동현이가 들어야 될 게 사랑해요였거든. 아. 어. 근데 형이 12초 39 만에 해 줬어. 아, 진짜로? 어. VIP야 지금? 어, 지금 빅텐션 VIP야. 한마디에 지금 허니템 분들이랑 앨리스 분들 보고 계셔. 한마디에. 아, 안녕하세요. 승신기입니다, 여러분들. 허니템 화이팅, 앨리스 화이팅. 오케이 고마워 형. 감사합니다 형.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아 야 나 떨려서 죽는. 야 땀나 지금. 아 근데 이게 형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어 저도 사랑해요 이거 바로 나오지 당연히. 왜? 아닌가? 야 너도 그렇게 해봐봐. 나 한다? 너 차례지. 한 명씩 번갈아 누가 해줄까? 아 너가 나는 일단 야 쉬운 거 해줄게. 환희. 아니 너가 이렇게 해 너가 전화를 걸어서. 바로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전화를 걸고 목소리 듣고 바로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잠깐만 나 그 스톱워치 좀 켜고. 아 근데 너무 불리해. 아 뭐가 불리해. 야 나 내가 불리했어. 나 처음 저 얘기 아 진짜 떨렸다고. 아 찬이 형한테 할걸. 아 한다? 오케이. 자 줘봐. 너가 눌러. 준비. 아 받으면 시작인가? 응.
이거. 뭐야? 야 바닷내 끊었어. 야 VF 소리 꺼야지 임마. 환희가 바닷내 끊었어. 옆 이래. 환희가 옆 이랬어. 여보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세야. 한세요. 하나. 네요. 제 사랑해. 제가 더 사랑하죠 형. 제가. 와 잠시만. 야 나보다 빨랐어 근데. 11초였어. 그치. 아야 너무 쉽다 이게. 야 이거 뭔데? 하나. 네 형. 뭐 하고 있었어? 누워서 웹툰 보고 있었습니다. 웹툰 보고 있었대. 하나. 네. 이 잠깐 얘기해줘. 이 미션 얘기해줘. 하나 이 미션이 그냥 그거 알지? 만약에 내가 너한테 뭘 들어야 돼. 아. 빨리 들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빨리 들은. 빨리 들은. 사랑해요인데 너 왜 바로 사랑해요라고 하냐? 사랑해요 너무 쉽잖아. 그래? 나는 한세 형을 사랑하잖아. 아 진짜? 하나 네요. 이거 지금 V앱이야. 아싸요? 안녕하세요. 지금 허니텐 분들이랑 앨리스 분들 보고 계셔 한마디 해. 아 허니텐 사랑하고 허니텐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앨리스 분들 저희 한세 형 제가 많이 사랑하고 네 너무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밤이네요. 아름다운 밤이다 하나. 아쉽다 미션 좀 더 재밌는 걸로 했으면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알았어. 아 다음에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아 어, 그리고 한세야. 어. 샤워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줄게. 아 재밌게 하고 와 샤워. 아. 아 이겼다 그래도. 아. 나 11점 몇 초였어. 근데 느리게 느렸잖아. 한 번 더? 아다 다른 걸로 하자. 다른 걸로 하는데 다른 멤버한테 전화하자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그 뭐냐 일단 내가 이겼으니까. 아직이지 또... 1대1일 수도 있잖아. 왜 그런 걸 또 할래 이렇게. 안 속아 이제. 아니지 일단 본보기로 내가 일단 여기가 이제 어쨌든 너의 그 바운더리니까 그치 편 너가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 한번 하자. 아니 그럼 다음번에 졌을 때 너가 얘기해야 된다? 그래. 어? 그래. 아니 이 다음번에 졌을 때 할게. 알았어. 다음 V앱에서. 무슨 얘기하지?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너무 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긴 거 아 긴 거 아니면 긴 거 아니고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랑 받아볼게요. 섹시하다 듣기? 섹시하다고? 어 괜찮대. 야 이거 섹시 아야 이것도 형 저 섹시해요? 물으면 아 그러니까 섹시해. 물어보지 말자. 아 물어보지 말고? 어 물어보지 말고. 아니 그러면 좀 못하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듣기? 훈수 두지 마요. 훈수 두지 마요 형이 뭔 훈수 두지 마요 되게 많네. 훈수 두지 마요. 어 훈수 두지 마요 되게 많네. 훈수 두지 마요. 훈수 두지 마요를 어떻게 해서 들어야 되는데? 훈수 두지 마요. 없다. 아니 그러니까 훈수 나는 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그 막내 유행어야. 어 진짜? 수빈이 유행어인데. 어. 근데 어쨌든 그 뭐냐 어드신 멤버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훈수 두지 마요 말고 좀 뭐가 할까? 멋있다? 멋있다? 최고네요. 아... 최고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최고네요? 최고네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듣는 거 되게 괜찮다. 아 어렵다. 가면 아 죄송해요 아니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면 죄송. 미안해요.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해보자. 오케이. 안내면 진 나가 말고. 자 너 먼저. 자 간다. 타이머 켜줘. 시리 얘 말 말기 못 알아듣는다. 시리야. 자 켰어? 누군데? 바로 간다. 아 뭐야 블루투스 켜. 뭐였지? 뭐 듣는 거였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어 찬이 형! 어 나 누구게요? 누군데? 동열이에요. 야 동열아 니가 왜 한지 전화로 형 어 있잖아요. 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형?
저기요, 당신. 아니, 형! 당신 번호 바꿨잖아요. 아니, 아니요. 형! 왜 저한테 연락 안 하냐고요, 형? 너 번호 바꿨잖아. 아니, 형, 그게 아니고. 어.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형?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요! 일차원적으로 생각해봐요, 형. 번호를 바꿨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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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 뭐라고? 포기 있냐? 포기 있냐? 형. 아니, 그냥. 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형? 형 보고 싶었구나. 아, 보고 싶었는데, 형. 녀석. 형은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어? 형은 나 안 보고 싶었어요, 형? 아, 형? 네. 야, 나 이거 포기해야겠다. 야,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뭔데, 뭔데? 뭐 해야 돼? 어, 형. 뭔데, 뭐 해야 돼? 어. 뭐. 그니까. 어. 나 서운해요, 형. 서운해? 네. 그럼 어떻게? 아니야. 이겼다. 이겼다. 해야 되겠네. 아니야. 야나나 35층. 야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 빨리 뭔데 빨리 해봐 봐봐. 그러니까 뭐야? 맞추고 싶어 형. 맞출 때까지 해. 형이 말해줘야 돼. 형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형. 형 있잖아요.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요? 형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 그런 거 없는데. 아니 형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형. 형? 네. 뭐 잘못한 거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일차원적으로 생각해봐요. 알아. 안 얘기해줘. 알죠? 아는데 안 말하는 거죠? 아 진짜 몰라. 아는 거 같은데 형. 아. 진짜 일차원적인데 이거 진짜. 네? 딱.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 알았어요. 형. 알았죠? 어? 알고 있었죠 형. 형 모르고 있었지. 아 진짜. 아, 형. 이제 설명해줘. 이거 그거였어요, 형. 전화해서 그 듣고 싶은 대답 듣는 거. 아, 진짜? 응. 난 또 동열이가 형 사랑하는 줄 알지. 형 사랑하죠, 많이. 형 사랑하지? 당연하죠, 형. 형 사랑한다. 아, 네. 형. 어. 이거 지금 허니템 분들이랑 앨리스 분들 다 보고 계셔. 한마디 해. 자기소개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톤의 외자 찬이라고 합니다. 허찬이고요. 다들 아주 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해? 거기 둘이 어디야? 둘이 어딘데? 지금 티오피아 형. 거긴 왜 갔어? 그래서 이제 빅텐션 합방하러 왔어. 아 아주 보기 좋아. 난 둘의 우정 응원한다. 그래 형 한마디 해. 동일이도 형. 어. 많이 보고 싶어요 형. 그럼 동열아 수일이는 뭐하니? 그냥 숙소에서 게임하고 있을걸요? 그럴 것 같아. 아니 보고 싶다니까 수일이 형 뭐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동열아. 네 형. 형 사랑한다. 네 형 저도요. 네 형 알죠. 에이. 오케이 형 계좌 보내놓을게. 형 고마워. 아 알겠어. 잘게. 감사합니다. 어. 야 몇 초였어? 너 2분 19초. 와 야 땀 대박이야. 2분 19.76. 자 다음. 아 너무 웃긴다. 알면서 내가 때는 한 1분 때부터 알았어. 알았는데 얘기 안 해준 거고. 아니 보고 싶다니까. 야 수일이 뭐하냐. 자, 아, 이제 난가? 응, 스톱을 지켜주세요. 예. 아, 나 진짜. 미안해랑 나... 죄송합니다. 아, 이게 듣기 어렵네. 어려워, 진짜 어려워. 생각해보니까 이게. 듣기가 어려워. 이게, 유도할 수 있는 말이 몇 개가 없어. 잠깐만, 아, 오케이. 그런 거 없어요. 나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오케이. 자, 누르면, 받으면 할게요. 보여주면 안 돼? 오케이. 안 보여주지. 여보세요? 한태구나. 형! 형! 응? 형 진짜... 뭐 하세요? 나 지금? 네. 그냥 있어. 아 그냥 있어요? 응. 형 그...
야, 알았지. 할 말이 없어요, 형. 할 말이 없어? 예. 네. 아, 너 말, 무슨 말 듣게 되는 거구나. 형. 어? 이제 서운해요. 왜? 아, 형이 그걸 몰라줘서 서운해요. 아, 너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하다고? 예. 네. 왜, 너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갑자기 환희 소리 나던데? 아, 결이 형 진짜 서운해요, 진짜. 서운하다고? 예. 네. 뭘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뭐 약간 애정표현 이런 건가? 형이. 아, 죄송해요. 미안해. 야, 뭐야 그게? 근데? 미안하다고 한 말이야. 아, 뭐야 그게? 그런 거 어딨어, 야. 나도 그랬지 했으면. 아, 살이 들렸어. 아. 아, 결이 아니 내가 나는 이제 결이 형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들어야 되잖아. 아, 잠깐만. 아, 네 형. 아,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너 서운하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 반칙이지. 아, 한세야. 아, 내 눈치가 없었다. 내가 미안하다. 아, 진짜 형 아니에요 형. 아니 반칙이지. 사과 들으니까 됐어요 형 진짜로. 아, 오늘 빠뜨렸다. 형 제가 보고 싶어요 형. 그래 보고 싶다. 빨리 동일이랑 또 보자. 네 형. 형 지금 허니템 분들이랑 앨리스 분들이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한마디 해요 형. 한마디? 어. 지금 말하면 돼? 네. 어 여러분 저희 동열이랑 그리고 한세랑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동열이 오늘 머리 공개 처음 했는데 아닌데 안 했는데 형? 어? 안 한 건 안 했는데요 아직. 머리 너 아까 머리 보이던데? 조금 보여 조금. 조금? 아 그래? 많이 보이던데. 뭐 아무튼 저희 업텐션이랑 저희 우리 빅톤 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형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아, 야 근데 솔직히 마지막 건 반칙이다. 인정할게. 인정할. 그럼 너 애교 하나 나 애교 하나 하면 되겠다. 그래. 같이 하자. 그래. 아, 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이게, 어려워. 너무 어렵고 막 그렇게 너랑 나랑 이런 사이가 아니라 가지고 약간 말할 때 조심스러워. 뭐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모르겠어. 애기 잡기야. 알아 저거. 뭐야. 살구숭이야? 살구숭 했지 않냐? 했잖아. 저기 뭐냐. 좀 신선한 거 없을까? 신선한 거 없나? 근데 이거 진짜 야, 나, 힘들다. 나 기 빨렸어 지금. 살구숭 했잖아. 숫자송? 숫자송 할까? 송 무슨 송 되게 많다. 숫자송? 어떻게 했었나 우리? 어떻게 송하자. 알아? 몰라. 그냥 이거 노래가 있거든? 하지마. 옛날 거 해볼까? 옛날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 아는 게 별로 없어. 한세 픽은? 제 뭐냐 너는 너는 대체적으로 뭐 해? 애교 시키면? 나는 이 어떻게 송이랑 살구송이랑 그냥 가만히 막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추천 받을게요. 여러분들 추천 받겠어요. 추천. 아니 나 말하고 싶은 거 있어. 뭐? 네가 딩구형 음성통화 했잖아. 댓글을 내가 한번 봤었거든. 너 봤어 댓글? 댓글 한번 봐봐. 샤오 영상통화 보진 말고 댓글만 봐라. 알았어. 야 댓글 한번 봤거든. 세세가 친구 샤오의 비즈니스에 대해 진심입니다. 샤오님이 하도 절규하시길래 궁금해서 보러 왔습니다. 꼭 사는 동안 돈 많이 벌죠. 누가 알았겠어 앨리스가 업텐션 영상을 우르르 보러 올 줄은. 오늘 왜
야, 요즘에 그게 밈이 인터넷 밈이 있어. 밈. 그 옛날 그 흑역사 같은 게 요즘에 다시 또 유행이 되잖아. 그치. 요즘에 그게 유행이잖아. 내가 너 이거 성견지명 해준 거야. 그래? 응. 앨리스 사에서 핫하네. 야, 댓글 절반 이상이 앨리스인데. 어, 그때 그거였어. 좋아? 어. 야. 그렇지. 아, 근데 뭐. 야, 또 이상한 거 누르지 마. 그냥 나 또 검색을 하자. 뭐 할까? 그러니까 뭐 하지? 아, 애교 뭐 하지? 추천 받을게요. 뭐 할까? 이걸로 댓글. 오토캐송이 되게 많네. 오토캐송 하자. 아, 그래. 그냥 이건 이거 이거 율동이 없어. 오토캐송은 율동이 없거든. 그냥 여기다가 노래를 부르면 돼.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 이거야. 일단 이거 봐봐. 예시를 보여줄게요. 아니 멜로디만 보면 알 것 같은데? 멜로디가 나오지 않을까? 가사를 몰라 근데. 가사 나오겠지. 어 여기. 아 그치. 봐봐. 여기 가사 나오네. 아 그거야. 와.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알겠어? 어 되게 짧네. 어. 다행이다. 한번 할까? 한번 더 해줘. 여러분들 같이 할까요? 따로 할까요?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매도 같이 맞는 게 이게 있어? 그게 있어? 율동이 있어? 막, 아니 그냥 자기 하면 돼. 막 이 가사에 막 네가 너무 막 이렇게 응. 시범 좀 같이. 아니 시범이 아니라 어. 같이 해야지. 알았어. 또 그러네. 알았어. 한다? 아 잠깐 가사 어 어. 똑바로 해라. 응. 뭐? 노래 불러야 되네.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노래 하나 들을까요? 노래 하나 들을까요? 요즘 동열군의 추천곡. 너 뭐 들어요? 미치겠어 듣죠. 미치겠어. 아 근데 저는 항상 이거 봤어. 어 썸네일이. 아니면 요즘 아 노래 하나 듣자. 어 너 듣고 싶어 진짜 너 듣고 싶어 들어. 이거. 그러면 이거를 뮤비로 볼까? 그래. 자. 갤럭시로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갤럭시 필름 페스타. 레드에 가입이 안 되네. 다 안 돼 있나 보네. 곡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은 틴탑 우리 저희 틴탑 형들의 미치겠어라는 곡입니다. 어. 오케이. 이거 제가 들은 일화가 있는데 네. 그거 안무 영상 한 거. 아 그거 맞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틴탑은 지금 들어도 좋아. 몇 살이었지? 너 몇 살이었냐? 너 몇 살이었지? 나 몇 살이었냐? 2014년도 아니야? 2012년도 와 8년 전 노래야. 어.
아, 앨리스 왜? 아무리 봐도 내게 나오지 We're the one one Can't get you out of my mind 잠깐 괴롭히는 girl 아무래도 이런 하나 때문에 미치겠어 돌아와 여기서 기다릴게 요즘에 옛날 노래가 많이 뜨지 않아? 그치 다 아는 노래야 그치 그때 올해 8년 전인데 진짜 근데 지금 활동하시고 계셨다 그런 거 도한세가 듣고 싶은 노래는 무엇인가? 저요? 나 너가 틴타 형들 노래 들으니까 나도 에이핑크 나도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 듣자. 에이핑크 선배님들 노래 진짜 좋은 거 많잖아. 담다라담다라담. 감상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 여보세요? 형, 형 뭐해? 나는 지금 브이앱 중이야. 저기 TOP에서. TOP, 형 지금 지금 업텐션 계정으로 브이앱 중이거든. 형, 이거 스피커 할 테니까 그 허니템 분들이랑 앨리스 분들한테 한마디 해 자기 소개하고. 허니템 분들. 아, 업텐션 팬분들. 어, 그리고 앨리스 분들이랑 허니템 분들 지금 시청 중에 계시니까 자기 소개하고 한마디 해. 네, 안녕하세요. 저 빅톤의 세준입니다. 지금. 네, 한세가 지금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컨텐츠인지 궁금하네요. 네, 재방송 보세요. 아, 방송 봐도 되나요? 네,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럼 빅톤 계정으로 댓글 달아서 댓글 달아요? 네, 다 하세요. 댓글 달아요? 네, 다 하세요. 네, 다 하세요. 아, 그, 한지야. 그 방송 잘하고. 집에서 봐. 아, 형! 어? 여기,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라니까, 나한테 한마디 해. 아니, 근데,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나 좀 쑥스러워. 앨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쑥스러워. 알았어. 알겠어. 뭐야, 바로 끊어. 뭐야, 왜 끊는데? 얼마나, 왜 이렇게 낯가리는 거야? 명곡이에요, 명곡 역시. 뭐 하자고? 그거 웃음 참기 챌린지. 웃음 참기 챌린지? 응. 어떤 걸로? 이거 치면 나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 해본 적 없어. 웃음 참기 챌린지? 어. 뭐가 제일 웃긴데? 모르겠어.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그거 아닐까? 각 그룹? 미칠나? 아, 뭐야? 뭐 그럼 뭐 업텐션 웃음 참기 챌린지 아니 아니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게 있어? 아 있어. 아 마 야 넌 나 빅톤 분들 거 봤어. 야, 있네. 이거 볼게 그럼. 업텐션 웃음 참기 영상 해보자. 자, 굿. 자 표정 그대로 유지해야 돼. 안 돼요. 초점이 아예 안 돼. 아, 나 왜 이렇게 부끄럽지 이런 거? 아, 나 쿤형 때문에 위험했어.
게 별로 나는 게. 1단계가 제일 웃긴데? 저와 만나실 때 인사 쓰시고. 야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나랑 놀러갈래? 흑역사 보는 느낌. 응. 웃음차기 아니라 약간 흑역사 보는 느낌이야. 이건 별로 안 웃길 것 같아. 넘기죠. 아니 넘기죠. 나오니까 넘기고. 야 너 저때 머리 괜찮은데? 애기 때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 내가 보니까 저 뭐냐 수일이 형 나오는 장면이 제일 웃긴 것 같아. 안돼 이거. 야 우리 멤버 지켜줘야 돼. 아니야 이게 흑역사다. 보지 말자. 우리 멤버들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야, 너네 거 한번 봤었거든? 빅톤님들 거? 뭐? 웃음 참깨? 어 빅톤님들 거 나는 진짜 엄청 한, 웃겨. 나는 하얀색이 번... 진짜 웃겨. 내가 너한테 카톡 보냈었잖아 그때 단톡에. 하얀색 이거 진짜 너 대박이다 이랬었잖아. 오 진짜 빅톤 웃음 참깨 진짜 짱 나오네. 나 이거 봤었어. 뭐가 제일 웃긴데? 다 웃겨 이거는. 왜? 내가 다 봤었어. 우리 웃겼어? 응. 내가 누웠는데 알고리즘이 이끈 거야 여기로. 알고리즘이 뜬 거야. 그래서 뭐가 제일 웃긴데? 아니 다 웃겨. 1, 2, 3탄 다 웃겨. 아 이거 시리즈? 응. 1탄부터 볼까? 너 노래 부르 너 여기서 너가 웃길 거야. 왔어요? 왔어요? 이 노래 좋아. 나한테 진짜 어렸네. 왔어. 사랑이란. 아 이거 못 보겠다. 맞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 약간 야 못 보겠어. 항마력 테스트야. 그치. 아 이거 아니야. 야 못 보겠어. 웃음 참기가 아니라 항마력 테스트 났어. 항마력 테스트. 데뷔 무대 보기? 안 돼요. 어? 데뷔 무대 보기 할까? 안 돼! 왜 그러지? 야 너 그래도 멋있는 걸로 데뷔했잖아. 난 귀여운 걸로 데뷔했는데. 멋있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위험해. 그치 데뷔 무대 볼까? 그래. 아 보자 할까? 아니 보자 보자. 저기 이거다. M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이때 카메라 어디 쳐다봐야 될지 진짜 몰랐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었어. 야 진짜 완전 찐데뷔.
아, 화질이 근데 안 좋아. 야, 연습 진짜 많이 했겠다. 이때 진짜 대박이야. 아, 이동일. 이 곡은 업텐션의 위험해입니다. 어, 뒤에서도 립싱크 열심히 하시네요. 당연하죠. 립 열심히 하네. 그것도 보자. 나한테 너 데뷔했을 때 나 봤지 않냐? 그치, 그치. 그때 3집 때 너. 아무렇지. What time is it? 나 저거 좋아. 잠깐만, 이게 M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때가 완전 찐 데뷔니까. M카가 없어. 어? M카가 왜 없지? 어? 아니, 더 쉬어 볼까? 어차피 그다음. 네, 빅톤의 아무렇지 않죠. 이 노래 좋아. 네, 빅톤의 아무렇지 않죠. 왜 넘어가죠? 무슨 소리? 아니 지금 화질 높인 거야. 화질. 아 진짜요? 화질 높인 거야. 알았어. 아 소꿉만 사셨나. 네, 많이 좋아가지고 진짜. 화질 이건 좋네. 왜 좋은 거지? 우와 야 잘했어. 나는 분명히 힙합풀을 해준다고 해서 데뷔했거든. 귀엽네. 뽀짝이 시절이네. 어? 뽀짝. 와, 찬이 형도 진짜 어렸다. 얘가 진짜 애기지. 아, 귀여우셔. 아, 나 진짜 힙합 그룹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데뷔한 건데. 제일 열심히 해, 와. 아, 뭘 제일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하는구만. 그치. 다 열심히 하지. 다 열심히 하는데 웃는 게 입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요? 야, 2절 끝났어. 어, 그래. 어, 1절 끝났어. 승우 형 랩은 2절이야. 열심히 했네, 도안사. 아, 여러분들, 밤새 사기 당했어. 아. 야, 근데 벌써 이제 1시간 됐어. 그러게. 시간 되게 빨리 가네. 그러면 도한세, 난 그거 보고 싶어. 이번에 메이데이,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 메이데이 때 이렇게 마이크 거꾸로 잡는 생각은 본인이 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어디서 말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그게 원래 나 원래는 그 신기하다, 이랬어. 원래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다가 이제 M카 딱 이제 첫 컴백 무대 하는데 하다가 든 거야? 하다가 연습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파트 딱 들어갈 때 뭔가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메이데이 컨셉이 이제 무전기 춤이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 신호 보내고 이런 컨셉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무전기 잡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괜찮았어. 약간 무전기처럼. 어. 그래서 M카 무대 때 딱 그 리허설 하면서 생각이 났어. 그때부터 마이크 돌렸어. 거꾸로 하면서. 맞아, 마이크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거 보고 오 뭐야 주지. 이랬었는데. 그리고 그거 마이크 거꾸로 든 거.
어 마이크 거꾸로 들어. 거꾸로 들었었잖아. 아 처음에 근데 거꾸로 들 때 몇몇 분들은 실수한 줄 알더라고. 아 진짜? 마이크를 거꾸로 마이크를 나는 일부러 거꾸로 든 건데 아, 실수해서 거꾸로 아, 들었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내가 맨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퍼포먼스구나 아시더라고. 이번에 노래 이번에 노래도 엄청 좋았어. 미칠랑 그만해주세요 여러분. 미칠랑 너는 그 데뷔할 때 이제 하기 전이나 그 리얼리티 했지? 그 이름 뭐야? 싫어. 그 방송 이름 뭐야? 아 궁금해서 안 틀 거야. 라이징 업 텐션. 아 라이징 라이징 업 텐션. 라이징 업 텐션. 너도 미칠남이 그럼 그거야 데뷔 전에? 어. 리얼리티? 어. 서로의 부담은 파지 말자.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또 그 관례가 있잖아 또 빅텐션 V 관례. 노래? 어 업텐션 노래 한 개, 빅톤 노래 한 개. 나 이번에 메이데이 들을래. 하나씩 듣자. 메이데이 좋아. 뮤직비디오가 아 뮤직비디오 되게 멋있더래. 특히 나 나 니한테 말했잖아. 이거 아 손전등 손전등 춤 손전등 진짜 아 저거 진짜 멋있다 이랬었는데. 자 뮤비 리액션 무슨 내용이야? 구조 여기 갇혀서 구조해달라는 거야? 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우 형이 떨어졌잖아. 하울링 마지막 뮤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떨어져 승우 형이. 아 진짜? 그게 이제 거야? 이어지는 거야. 연장선이야? 어. 근데 떨어지는 사이에 머리도 바꾸고 메이크업도 바꾸고 옷도 바뀐 거야. 나 여기 들어가는 파트가 너무 좋아. 승식이요? 어 여기 나도 딱 처음에 이거 녹음한 거 들었을 때 완전 아, 진짜, 와 여기. 이거 팝송 같다 완전 도입이 어 여기 듣고 진짜 대박이었어. 눈이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했네. 이런 이거 아. 손전등 아. 나 이 춤 좋아요. 그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아 이렇게 이거 여기서? 이거 봐. 나온다 이제. 이거. 아 이거. 노래도를. 도대체 혼자 빡센 춤 안 하네. 이때 멤버들 막 바닥 기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서서 팔만 이렇게 하면
이번에 춤 난이도는 어땠어? 춤 난이도?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가? 하울링? 아, 난 뉴월드가 제일 힘들어. 아, 수고했고? 어, 뉴월드가 노래가 길어서 힘들어. 뉴월드가 노래 진짜 길어. 4분 30초 넘어가네. 아, 진짜? 4분 좀 넘어. 4분 때 걸어. 노래가 길면 힘들더라고. 아이고, 노래 참 좋네요. 메이데이였습니다. 너무 답답해. 아, 왜 졸리지? 카페인이 왜 안 돼? 카페인을 먹었는데 왜 졸리지? Like a caffeine. I'm saying 못 들고. 야, 너도 저 뭐냐 어텐션 뮤비 하나 더 보자. 어텐션 뮤비 하나 보자. 유어 그래비티. 오, 썸네일 이동열우. 야, 뭐가 뮤비야? 메뉴. 이건 뭔데? 그것도 뮤직비디오. 왜 썸네일이 달라? 두 개 다 뮤직비디오. 어, 한 개는 우리 회사 거, 한 개는 원더케이크. 원더케이크 봐, 어텐션 거 봐. 하고 싶은 거? 어텐션 거 볼게. 메이플 스토리의 새로운 오차 스킬. 경험해 보자면 이런 느낌. 야, 색감이 이쁘다. 오. 이마 깐 게 너 훨씬 이물 사는 것 같아. 이물 이마를 까는 게 내린 거보다. 아, 팔이 멋있는 척하는 거 웃기지? 귀여운데? 나 우리는 이런 게 있거든. 뭐? 우리 노래 틀면 노란색 하트가 이게 응원. 아, 너의 노래 틀면 노란색 하트를 이렇게 해줘? 응원기. 야, 단합력 좋다. 메인 보컬 이환희. 얼마 찍었어? 몇 시간? 어. 이거 찍는 건 오래 안 걸렸는데 대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 아, 세트 짓고 기다리고 대기 시간. 딜레이 시간. 춤을 그렇게 많이 춘 것 같지는 않아. 할 만했겠네.
1박? 뭐라고? 아 그냥 하루에 다 찍었어? 그치. 아니 근데 하루 찍는데 너 하루가 넘어갔지. 아 무박 2일? 응 무박 2일. 무박 2일 뭘 해볼까?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니까 또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안 돼. 하지 마라 허니타임. 왜 허니타임이 뭐지 몰랐는데? 아니야. 나 못 봤어. 아니야. 왜? 나 못 봤는데 뭐라 했는데? 아니야 안 본 건 없어. 아 아깝다. 그러면 노래 한 곡씩 한 두 곡만 더 듣고 갈까요? 그래요. 네. 저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노래가 있어요. 하루 한 번. 거의 뭐 앨리스 수준인데. 노래가 좋잖아요. 노래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한 시간 동안 들을까요? 이걸로. 밥 먹자. 너 똑같은 밥이죠? 또 똑같은 밥이죠? 시저 비벼줄게. 빅톤의 걱정이 돼서 동열이 아주 N차 곡이죠? 그쵸. 아 저는 진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저는 가사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가사 보는 게 좋아졌어요. 가사를 쓰니까. 어 근데 가사를 진짜 너무 잘 써요 한세가. 어 앨리슨도 이거 올려준다. 다 같이 Dream. 노래 진짜 가사 진짜 좋아. 이때 너 금발 머리 했지? 이때 한세 진짜 살 많이 뺐었어요. 진짜 맨날 한세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라 그랬지? 운동 러닝머신 위에 있고 그랬어요. 다시 그때처럼 빼? 아니 지금도 있고.
명곡이에요, 명곡. 너도 하나 발라드곡 추천해줘, 너네 팀에서 앨리스들한테 추천해줄 하나. 어, 나는 왜냐하면 더 좋은데 그 뭐더라? 아무렇지 않은 적 이것도 좋아. 우린 오렌지. 아, 그치. 우린 오렌 줄 알았어. 아, 저번에 들려준 것 같은데. 저번에 왜냐하면 들려주지 않았어? 아, 그런가? 노래죠. 아닌가? 바싹 불고기 한 개 20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텐션에 아무렇지 않죠. 오늘 금요일인가? 네, 오늘 금요일. 금요일이네. Friday, Friday, Saturday, Sunday. Friday, Saturday, Sunday. 말 한번 할까? 먼저 말할래? 먼저 말해. 소감. 어, 일단 금요일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막 계획돼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했는데 재미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었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일주일이 끝났어요, 여러분. 네, 금요일이고. 재미있었으면 당근에 흔들어주세요.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밖에는 마스크 꼭 끼고 나가시고 오늘도 저희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은 이제 제가 동일이가 이제 저희 회사 놀러오고 저가 이번에 놀러와서 브이비를 하게 됐는데 또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뭐냐 갑작스럽게 진행된 컨텐츠지만 참 재밌게 편하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TOP 미디어와
시간을 내주신 샤오군께 감사의 말씀. 아, 저도 감사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트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고 계신 앨리스분들 그리고 허니테분들 감사드립니다. 앨리스분들 허니텐 너무 감사합니다. 당근 진짜 흔들어줘야지. 귀여우셔. 감사합니다 허니텐 앨리스. 안녕. 3 2 힘내봉. 고마워요. 안녕.